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카메라 핸드스트랩 헤링본에서 나온 핸드스트랩 요게 국내 기업이죠. 요거는 기존에 제가 10년 넘게 사용한 핸드셋 오래돼서 색깔도 변색이 되고 가죽도 거의 삭다시피 해서 이건 기존에 D300에 한 10년 넘게 착용하고 있다가 선물 받았던 건데 요거는 이제 쓰기가 좀 애매하죠. 좋은 제품이긴 했습니다. 좀. 그래서 요번에 새로 D810을 구입했을 때 쓰려고 장만을 했는데 픽 디자인에 앵커링크가 있다 보니 굳이 핸드스트랩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나름 또 스냅 사진 찍을 때 용이하게 쓰기 때문에 우선 이 제품의 포장 박스를 개봉하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박스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타입이 있어요. 박스로 된 게 있고 그냥 이런 헝겊으로만 포장이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헤링본에 대한 역사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요. 내용물은 지난번에 샀던 것보다는 조금 색깔을 좀 밝게 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약간 타입도 틀리죠. 이렇게 타입이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좀 나고 제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. 그냥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색깔도 그렇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가 필요한데요. 플레이트는 이런 도브테일 방식의 플레이트를 기본 제공합니다. 제공을 하는데 이제 제품을 살 때 포함이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따로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삼각대를 맨프로토를 주로 쓰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트가 필요한 거고 도브테일 방식은 착달하기가 좀 편하고 좀 한데 좀 제 삼각대랑은 조금 안 맞아서 여기에 다시 이런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맨프로토에 쓸 수 있는 그런 삼각대 플레이트를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네, 이제 사용을 해본 결과 오리지널 맨프로토 플레이트와는 조금 유격이라고 해야 되나? 유격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랩 연결 고리인데요. 이건 뭐 거의 쓰진 않고. 이렇게, 카메라 바디 밑에 플레이트를 연결을 해서 그 고리에 이제 핸드스트랩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장착이 되는 모습이죠. 장착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 플레이트가 필요합니다. 플레이트가 도브테일 방식이 제공이 되는데 이걸 한번 끼우고 대충 방향을 잡고 플레이트에 가죽을 한 번만 작업을 해주시고
플레이트를 연결을 해주세요. 동전을 이용해서. 어느 정도 길이를 잡아주신 다음에 유격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죠. 이 정도? 이 정도가 알맞겠네, 이 정도가. 이렇게. 안에 먼저 있는 가죽고리에 제품을 연결해서 빼신 다음에 밑에 그 다음 이쪽 고리 위에 고리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이 부분에 연결을 해 주시면 고리에 장착해서 어느 정도 손이 들어갔는지 대충 감을 잡아 봅니다.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다시 조여주면 되고요. 이 상태에서 메인 커버 달아주고 헐렁한 감이 좀 있네. 그러면 아 뭐가 빠졌나 했더니 빠졌네. 이렇게 자기 손 사이즈에 맞게끔 줄여주시면 됩니다. 조금 넓다 싶으면 줄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자기 손에 맞게 가지고 다닙니다.